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예, 오늘 저 어, 기본 과정 어,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건 이제 가등기예요. 가등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등기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자이 뭐하고 가등기하고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이라고 앞에 이제 구분 건물 있죠? 구분 건물하고 가등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예, 보통 학원에서 이제 학원에 오셔가고 이제 수업 들을 때, 구분 건물 이제 설명 듣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 어, 이거 나의 길이 아닌가? 저 생각을 다 하시고, 그래도 참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수업 듣다가, 마지막에 가등기 수업 들으시고, 아,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저, 생각도 하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어려워, 어려 어려우,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시간상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 때문에 안 하셔서 그런 거지. 할 만한 거예요. 자, 일단 가등기의 정의를 한번 296페이지 가등기 정의를 한번 의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등기란 본등기를 할수 있는 실체법적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본등기를 할수 있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등기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 예비적인 등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등기 자 효력 나눌 때 네, 기능상, 대상상 분류, 내용에 의한 분류, 그다음에 뭐예요? 형식의 한 분류, 효력의 한, 효력의 한 분류, 효력의 한 분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종국등기하고 예비등기 나온다 그랬죠? 그래요. 우리가 이 예비등기, 가등기 빼는 거다 종국등기를 하는 거예요. 물건 면에이 생긴 걸한 등기. 그죠? 왜? 물건의 득실 변경이니까. 취득하고 소멸하고 변경하는 거. 그게 이제, 그걸 다 본등기라고, 종국등기를 하고, 이게 이제 예비등기, 가등기. 자, 그러면, 방금 읽은 대로, 가등기나 본등기를할수있는 실체법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어요. 그내용이이해를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 이렇게 소유권 보존기 갑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2번 소유권 이존기 을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죠? 깔끔해요.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깔끔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자, 실제 법적 요건이 완비가 됐어요. 요건이 완비되지 않은 게 아니라 완비가 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자, 실제법, 민법이 우리가 민법이 실제법이라 그래요. 실제, 실제 뭐, 사람과 사인, 사인과 사인 간의 실체적인 관계를 맺는 계약관계를 맺은 얘기에요 자, 계약관계를 맺었는데 뭐예요? 법률 행위 부관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법률 행위 부관이 뭐예요? 조건과 기한이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조건과 기한이 있으니까. 완비가 안 되죠. 왜 조건과 기한 예컨대 네가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면 부동산을 주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조건이에요. 왜?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은 100%다 붙는 게 아니에요. 떨어진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장래 발생할 사실이 뭐예요? 불확실하다. 그게 조건이에요. 기한은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그 중도금을 뭐예요? 자 2023년도 예컨대 6월달에 주겠다. 그다음에 마지막 잔금은 2024년도 뭐예요? 2월에 주겠다. 2024년도는 오긴 오죠? 장래 발생할 사실이 확실한 뭐예요? 그게 기한입니다. 그런 이렇게 조건과 기한이라는 법률행위 부관이 생겨서 이 법률행위 부관 때문에 매매라는 실제법상 이 매매라는 계약이 완성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법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니까. 예컨대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 주겠다 그러니까 시험은 뭐예요? 공인중사 시험은 10월달에 보죠?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는데 예컨대 만약에 1월에 계약을 맺었는데 자 1월에 계약을 맺는데 었 10월까지 뭐예요? 10월까지 장장 몇 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뭐예요? 이 을이란 사람은 뭐예요? 아저씨하고 계약을 맺을 때 10월에 시험 부터해지만이주니까자 그래서 뭐예요? 1월 1월부터 10월까지 뭐예요? 그냥 내가 시험 붙으면 그래요. 자, 뭐에 부동산 달라고 이 청구권만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청구권은 채권만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렇게 등기를 안 해주고 청구권만 갖고 있으면 갑이란 사람이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 팔아버리면 아무로 뭐예요? 계약이 아무 물거품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실체법적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전등기라는 본등기할 수 있는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비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예비적으로 2번에서 뭐요? 예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겠다. 시험에 합격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단 사람이 조카가 갖고 있는 뭐예요? 이 청구권을 보호해주기위해서 무슨 제도를 만들었다니요 이거? 가등기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 가등기는 예비적으로 하는 것이다. 예비적으로 나중에 뭐하기 위해서 이 본등기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본등기라는 걸 나중에 하기 위해서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가등기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자, 그럼 우리가 뭐예요? 자, 이렇게 가등기는 자, 순수하게 뭐예요? 예비적으로 청구권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제. 자, 그러면 거기 그 297페이지 이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 뭐가 아니에요? 물권적 포함 자, 물권적 포함하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자, 우리가 일단 등기 대상이 되는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지여권하고 그다음에 예, 전세권 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 있죠 이런 이런 뭐예요 물권도 있지만 이 채권으로서 뭐가 있어요 임차권 있죠 임차권 있다 임차권 그죠 임차권도 있고 자그 다음에 권리주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매권은 뭐예요 소유권이던기와 동시하기 때문에 자거이 그, 환매등기는 뭐예요 환매권 설정에 대한 가등기를 할수 없어요 이전청권의 가등기는 가능해도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등기목적이 섯개가 있어요 보전 자 그다음에 을구의 설정등기 하죠 이전등기 하죠 그다음에 변경 그다음에 뭐예요 소멸 자 소멸 중에서 우리는 마이 표제부는 뭐예요 멸실등기는 표제부는 가등기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마시는게 근데 처분제 않는게 있죠 네 처분제 않는게 압류가 압류가 처분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뭐예요 이 물건이 변동되려면 등기목적이 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본등기 종속등기. 이종등기를 다른 말로 이제 본등기라고 얘기해요. 자, 예비등기. 예비등기로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가등기가 있다니까. 그래서 가등기한 본등기 한다고 얘기해요. 자, 그랬을 때두 사람이 두 사람이 매매 수유권이라는 매매 계약을 맺고 수유권 이전 등기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청구권이 생겨요. 자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으면 지상권 설정능계 해달라는 총권이 생겨요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생겨야 돼요 총권이 생겨야지만 이가기를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소유권 보존능계라든가 이 처분제한능계는 총권이 안 생겨요 왜 보존능계는 내가 신축 건물 짓고 내가 이 건물을 팔아먹으려고 보존능계 하는 거니까 어떠한 사람이 나한테 보존능계 해달라고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갑이란 사람이 자기가 자기 땅에다 신축건물 짓고 이 갑이 보존능게 해요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얘한테 나한테 보존능게 해달라고 총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보존능기는 가등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가 없어요 이 총권이 안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어 아, 총권이 없는데 어떻게 가등기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지자 그러면 이 처분자 능기 세금을 안 내야지만이 세금을 안 내야지만이 그, 세금 안낸 사람, 그 부동산에 국가기관이 뭐예요? 압류를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세무서에서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저 사람이 세금을 내년에 안낼 거라고 예상해서 미리 뭐예요? 압류청권에 가든 게발도돼 돈을 안 갚아야지, 만 돈을 갚으라고 소송하면서 뭐예요? 뭐할수 있어요? 네, 당연히, 감압류가 촉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놈은 나한테 돈을 안 갚으라고 미리 예상해서, 가압류청권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처분청권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초분제한 등기라든가 이 보존등기는 아예 뭐가 없으니까 총권이 없으니까 뭐가 안 생겨요. 자 가등기를 할 자체가 없어요. 요건이안된다 얘기예요 가등기가 안 된다 그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등기는 이렇게 총권이 발생하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전당권 임차권, 권리주권 있죠. 자 이런 등기 대상이 되는 자 등기 대상이 되는 이런 물권과 채권 중에서 이런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총권 있죠. 이게 가등기 할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에? 그래서 이렇게 청권이 생기는데 이 청권은 채권적 청권이지 물권적 청권은 안된다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가등기는 자 이런 식으로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 예, 청권 때문에 한다이거예 청권 때문에. 근데 이 청권은 무슨 청권이지? 채권적 뭐예요? 채권적 청권이지? 청 채권이지 절대 뭐라고 물권적 이런 식으로 물권적 청구권은 무슨 대상이 안 된다 가등기 대상이 안 된다 그 이게 응 가등기 대상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일단 그구권은 채권은 어, 글자가 세 개니까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뭐예요 등기 대상에 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에, 소멸에 대한 청구권 첫 번째, 두 번째 시기부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자, 두 개. 어? 청구권은 이제 뭘에게 이제 기억하려고. 아, 청구권은 에, 청구권은 세 글자니까 청구권은 세 개가 있구나. 그세 개가 뭐냐면 권리의 설정이 좀 변경소멸청구권. 두 번째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기타 장래 확정도. 기타 뭐라고? 장래 뭐라고? 어, 장래 예, 확정될있죠 어, 장례 확정된 총권입니다. 그 기타 장례 확정 총권이 뭐예요? 매매 예, 계약을 계, 계약을 하기 전에 예약을 먼저 할수 있죠. 그래서 매매 예약을 한다면 나중에 계약을 하니까 매매 예약 완결 총권이에요. 그래서 매매 자 매매 뭐예요? <laughs> 예약 그죠? 예약 완결 총권이다 네, 완결. 자왜 일단 계약을 예약을 먼저 한 다음에 계약을 하니까 예약과 계약서의 일정 기간이 있죠. 어 아, 그런 총 기간이 그자내 예약을 해놓고 나중에 계약을 해달라고 총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매매 예약 완결청 총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어요. 채권적 총권은 가능한데 물권적 총권은 안 된다 그랬어요. 도대체 그 물권적 총권이 뭐냐? 아니에요? 물권적 총권. 자 물권적 총권이 뭐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기부 정지 조건, 그러니까 원인 행위가, 한마디로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 매매라는 원인 행위가 뭐가 되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면, 자, 해제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대법원 판례는 이 계약을 했고, 이계약의 무효 취소해 가되면 등기가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 원인행위 무효 취소 해제에 물, 그 등기는 뭐예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영향이 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있다, 라는 게. 그게 바로 뭐라고? 유인성이다, 아니, 유인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향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 안 해도, 이 말소 등기를 하지, 아니, 하더라도, 자, 이소유권이기는 당연히 뭐예요? 무효가 되니까, 어? 자, 이 등기는 없어. 이, 그이 권리는 소멸된 걸로 보겠다. 아니.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된 게 아니도 권리가 변동된 걸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행의 무효취소해제가 되면 이 등기는 말소된 게 아니도 무효가 되니까 굳이 소멸된 권리에 대해서 여기다가 뭐라고 예, 3번, 2번 소유권 이전 말소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할 실이기 이런 거든가 할 실이 없다. 이미 소멸됐는데 뭐라고 말소청구권에 가등기를 뭐로 하겠느냐. 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물권적 총권이다. 물권적, 물권자가 권리를 소멸하게 위해서 하는 총권은 가등기할 필요 없다. 이미 소멸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까 그래서, 자, 이래서 항상 가등기는 가등기 뭐라고? 채권적 총권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 채권적, 이렇게 뭐예요? 채권적 총권 때문에. 채권적 총권 때문에 하는 것이지. 물권적 총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97페이지에 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다시 그으오면 청구권은 채권적 청권이지 물권적 청권은 포함하지 않으며 채권적 청권이라 하더라도 본등기 대상이 되는 거자 이렇게 이전등기라는 본등기 대상 뭐 예컨대 소량해상청구권은 뭐예요 자 뭐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본등기 그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가등기 할 필요가 아무리 채권적 청권이지만 본등기를 할수 있는 뭐예요? 할수 있는, 자, 그, <laughs>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등기 할수없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3 가등기의 본래 의미는 목적은 총권 보전이며 담보 가등기 있죠? 어, 총권 보전의 채권담보권은 목적하는 건 아니다. 아니죠. 그건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거예요. 담보 가등기라고. 자, 그럼 가등기 대상, 아까 얘기했죠? 총권이 발생해야 돼 자, 이렇게 총권이 뭐예요? 총권이 뭐 하지 않으면, 총권이 발생하지 않, 않으면, 가등기 자체를 할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기억에 줄치세요. 자, 이 가등기 별표 해 두시고 기억을 별표합니다. 등기할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 그래서 이 가등기는 등기할 권리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주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있죠? 그런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권을 보존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시기 부 정지 조건 부죠 시기부 자, 시기 부분 뭐예요? 시기 부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자, 2020, 2023년도 1월 달에 계약됐고 자, 8월에 뭐예요? 중도금 주고 돌아오는 2024년도 자, 4월에 물건 변동 완성, 이게 시기예요. 돌아오는 시기가 오잖아요. 근데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자, 이게 정지 조건이죠. 네가 붙으면 네가 시험에 붙으면 자, 붙으면 뭐예요? 자, 물건 면동해 주겠다라고 가등기 했죠? 근데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건, 자, 정지 조건이 아니라 해제 조건은 뭐야 해제 조건은. 풀어준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미 아저씨가 조카한테 부동산을 주는 거예요. 1번 소유권을 줬는 게 어디에? 에서 2번 이전 등이 주죠? 어, 그래요. 근데 떨어지면 없었던 걸 하겠다. 그러니까, 원인 A가 해제 조건이니까, 해제니까, 시험에 얘가 떨어지면 이 등기를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하지 않더라도 이미 소멸된 걸로 보니까, 자이 뭐예요 물권적 총권으로서 말소 총권에 가든게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미 소멸된 걸로 보니까 권리가 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시기부 정지조건이니까 뭐나 안된다고 반대 종기나 해제는 할 수가 없다는 게 종기나 해제는 뭐예요할 수가 없다는 죠 그다음에 음, 자 디귿 번 그밖에 그, 그 밖에,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 종기 에? 에, 종기, 시기가 아니라 뭐라고 에, 종기나 에, 종기나 자 그다음에 해제 정기가 안 되죠. 정지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해제 조건이 있죠. 해제 조건. 자, 이건 뭐예요? 가등기 대상이 안 된다 그입니다. 그다음 에 그밖에 기타 그밖에 장래 확정대조권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 예약이나 대물변제 예약을 한 경우에 예약권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매매 완결에 의사 표시할 수 있는 예약 완결권, 매매 예약 완결권 있죠. 완결권이라고 하는 총권을 본인해서 가등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예, 가등기 대상의 허용 여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이렇게 소유권 무슨 등기는 이 보존 등기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보존 등기는 이 청구권이 없으니까 가등기 자체를 할수 없어요 뭐가 없다고 청구권이 없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가등기는 형식 주인 현행법 하에서 미등기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순위 확보를 위해서 가등기할 수는 없다 뭐가 발생하지 않고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가등기를 할수 없다. 그다음에 가등기 권리 전는게 있죠. 그 가등기 권리 전는게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남한테 뭐할수 있어요. 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나의 가등기 청구권을 남한테 이전하죠. 그 이전등기 하게 되면 이게 뭐가 아니니까 소유권이 아니니까 응? 자 청구권이니까 이렇게 뭐예요. 3번 죠아 부기등기로 2-1번 2-1번 있죠. 2번 뭐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청권청권에 청구권에 무슨 등기? 청권에 가등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청권에 뭐예요? 이전 등기할 수도 있다, 그죠 언제나 자 언제나 소유권이 아닌 거니까 두기 등기를 한다. 자 그다음에 거기 권리처분에 제한그 권리처분의, 제한, 권리처분의 지쳐 권리의 처분제한 등기 있죠? 그래서 권리처분제한 등기도 가등기할 수없다그래서왜 이런 자이 처분제한 등기는 뭐가 없으니까? 자, 총권이 안 생긴다는 거죠. 총권이 안 생기니까 뭐할수 없다고 가등기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존등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하여튼 처분제 않등기는 가등기 안 된다. 다음, <laughs> 자, 넘겨보시면, 마수등기 가등기 그랬죠. 마수등기 네, 가등기도 채권적 총권일 때 인정하지만 물권적 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컨대 등기 원인의 무효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 있는 마수등기 있죠. 자, 존속기간은 소멸을 위한, 아니, 거기까지 볼거 없어요. 여튼 간에, 자, 이, 말소등기 있죠? 말소등기, 가등기. 그래서, 말소등기, 가등기도, 이, 채권적, 총권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중에 가등기, 중복 가등기 있죠?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격증이꼭 필요해. 의리란 카한테 가등기 해줬어. 얘가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 등기 아래. 이렇게 뭐예요? 3번에서 자, 3번에서 소유권 이전 총권에 네, 가등기를 뭐예요? 또 다른 조카 병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가등기 된 무성산에 또 다른 가등기 중복적인 가등기가 가능해요 근데 한매특약 가등기는 뭐예요? 한매특약 가등기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한매특약 가등기를 인정하지 않냐면 자, 거기 환매등기를이전기게 동시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는 게 아래에 부기등기, 환매등기를 하네요. 하기 때문에 환매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환매등기가 되니까 환매권을 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매권 이전청구권에 가 돼요. 그건 가능해요.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뭐예요? 시험 문제 등장했을 때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유증 있죠 유증. 음, 유증이나 유증이나 사인증여가 있어요. 뭐가 예, 유증이라든가 사인증여가 있어요. 자 유증은 뭐예요? 유증은 절대 그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총권이 생겨요. 이 살아생전에는 자 내가 내가 뭐예요? 내가 혼외 자식한테 부동산 주겠다고 유언장 쓰죠? 이 유언장은 유언장은 절대 죽기 전까지는 유언장이 뭐예요? 공개가 안 돼요. 죽어야지만이 유언장이 공개되고 유언장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한테 자 나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총권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유언은 이 사후에 예, 사후에 가등기를 할수 있어요. 이 사후에 가든 게할수 있다니. 사전에 못 한다니. 사인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사인증여, 계약이요 사인증여는, 갑이라는 사람이, 누가 을이라는 사람한테, 네가내 목숨을, 어, 내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네가 뭐예요? 심폐소송술 해갖고 내가 살았다. 고맙다. 그래서 뭐예요? 자, 내가 너한테 부동산 주겠다. 고맙게 받겠다. 라고 이게 계약이에요. 초원권이 생겨요. 사, 자, 이 사인증여는 뭐예요?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죽기 전에 할수 있다는 게 계약이니까. 총권. 죽으면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사인증여 있죠? 사인증여는 자그 <laughs> 가등기가 가능하다. 게. 사전에. 에? 죽기 전에.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가능하다. 자, 그 다음. 가등기 권리의 가압류, 가처분 얘기 나오죠? 가압류, 가처분. 한마디로 뭐냐면 이 가등기권자가 이 병이라는, 이 지금 뭐예요? 을이라는 가등기권자 있죠? 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를 남한테 이전할 수 있죠? 그 이전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 2-1번 뭐가 가능해요?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죠 이런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압류, 가처분 그게 가능하다는 얘예요 그래서 거기 보충에 그렇게 써 있죠? 뭐라고? 가등기 권리에 이전하거나 가등기 권리에 자, 거기 이 이전금지, 이 가압류, 가처분은 가능하다. 죠 그래서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니까 자 가등기를 이전능기 할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죠 근데 가등기는 본등기 금지 가처분등기한마디로 뭐예요 가압류 가처, 가처분등기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처분인데 얘가 시험에 합격해서 이전능기 한다는 건 뭐예요 자 본등기 한다는 건 취득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라는 건 없어요 뭘 없다고 본등기 금지 가처분등기는 없다 본등기금지가처분은 없다는 게 그런 건할수 없다는 게 본등기금지가처분은 못하고 자 그래서 절대 자 가등기권리에 자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권리에 대해서 뭐할수 있다 이전등기할 수가 있어요 자 언제나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가등기권리처분금지 처분금지 뭐예요? 가처분 등기 아니 뭐예요? 가압류 등기 가능해요 자, 무슨 등기로 가능하다? 예, 부기 등기로 가능하다 이게 부기 등기 이 가능해요 가등기 권리를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해요 근데 가등기 엔 본등기 뭐예요? 가등기 에 뭐라고? 가등기에 의한 예, 본등기 금지 이렇게 본등기 금지 뭐예요? 가처분 등기 있죠? 이 가처분 등기는 가등기한본 등기의 가처분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처분이지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거지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가등기 신청 절차예요. 가등기 신청 절차는 가등기는 이 아저씨와 조카가 공동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무가 원칙이라고? 공동인칭이 원칙이에요. 예, 네, 뭐, 가 원칙? 공동인칭이 원칙이에요. 예외가 단독이에요. 예외가 단독이다. 단독이다. 예외가 단독이다. 그 예외가 단독이라는 건 뭐냐 하게 되면, 누가? 이 아저씨가 가든기를, 계약을 맺고 가든기를 안 해주면, 이 의리 뭐예요? 의리. 아, 물론 소송에서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아저씨의 승낙서를 받거나 아저씨 물 받거나 승낙서 받거나 승낙서 받거나 자 그렇지 않으면 승낙서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이 가등기 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자 이걸 하나 만들었어요 가등기 가첩 법원에 뭐라고 어 법원에 가등기 가등기 뭐예요 가첩은 이 명령 제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다고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가등기, 가처분 명령대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가처 명단,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가 뭐예요? 이게 헷갈릴 게 뭐냐면, 가처분 명령이라는 거 우리가 가처분 등기는 촉탁 등기예요. 이건 촉탁 등기예요. 가처분 등기 나오면, 근데 명령 나오면 이건 뭐예요? 단독 신청이에요. 가가처 명단, 가가처분 등기 외워야 돼요. 가가처 명단. 가가처 명단이에요. 가처분 뒤에 명령 나오면 단독이에요. 가처분 등기 나오면 이건 촉탁 등기고. 이게 단순하게 외우셔야 돼요. 할수 없어. 이거는 법원에서 만든 제도예요. 자, 이 가처분 명령서 갖고 단독을 할수 있도록. 근데 촉탁 하여튼 글자 보고 판단하라는 게 가처분 등기 나오면 이건 뭐라고? 이건 촉탁. 가처분 명령 나오면 이건 뭐라고? 단독 신청이에요. 네, 그렇게 보고 합니다. 가처분 명령, 명단, 단독. 가처분 등기 나오면 이건 뭐예요? 촉탁. 아, 어? 어, 그렇게 보고 판단합니다. 가가처 어? 명단, 가가처 명단, 단독신청음 그렇게 판단해서 하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분, 그래서 거기 298페이지에 단독신청 기억에 출시세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받고, 네, 두 번째, 가등기, 가처분 명령정보 받고, 단독신청이다 이건 촉탁 등기가 아니다. 그니다그 어? 다음에, 자 거기 299페이지에 거기 쌍가를사본 가등기 실행 있죠 가등기는 본등기를 해당하는 구에 기록하고 종전의 행선을 붙고 아래 본등기 할수 있는 여백을 두자 남겨두진 않아요 왜 지금 이건 뭐예요 전산등기부니까전산등기부니까 전산등기부니까 우리가 그림 그리라고 한거지 이건 워드치면 늘어나니깐 런데자 거기 이번에 가등기 실행은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득 자 출시세요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 주등기하고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뭐예요? 부기등기한다. 이렇게 써 놨죠? 그래요.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로 하면 가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가 주등기면 본등기도 주등기예요. 근데 <laughs> 만약에 가등기가 부기등기면 본등기도 부기등기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 에컨대. 자, 이렇게 <laughs> 자, 등기부상에 1번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죠? 전세권을 뭐예요? 이 병이 <laughs> 전세권을 뭐예요? 이전하고자 하는데 조건이 있어서 가등기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 1-1번, 1번 전세권 이전등기가 부기등기니까, 전세권, 이전, 초호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도 뭐로 한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부기등기예요. 가등기가 부기등기면 본등기도 부기등기하는 거예요.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본등기가 뭐예요?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그얘게 어?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본등기가, <laughs> 본등기가 이렇게 소유권 이전등기처럼 본등기가 뭐라면 주등기면 가등기도 뭐로 하는 것이고, 어, 주등기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본등기가, 자, 이런 식으로 전세권 이전등기라는 뭐예요? 이 본등기가,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예, 가등기도 뭐라고? 어, 가등기도 예, 부기등기를 한다 이렇게 부기등기 자그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가등기를 언제나 주등기 한다 그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본등기는 조금 셔다 하겠습니다